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되냥이 캐릭터 이모티콘 보보고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빗썸은 보보고가 복을 부르는 돼지와 높게 뛰는 고양이를 합친 되냥이 캐릭터라며 관련 시장에 대한 친밀감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이끌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상승과 하락에 따른 감정 변화를 캐릭터에 녹아들게 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보고고 캐릭터는 총 16종으로 구성됐습니다. 향후 회원의 좋은 반응이 이뤄지면 추가 캐릭터 제작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보고고는 다음 달 2일까지 선착순 무료 배포합니다. 카카오톡 충전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빗썸 회원이 아니라도 성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한 개당 1회만 지급받을 수 있고 발급 이후 30일 이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빗썸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무료 이모티콘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과 더 가까워지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